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또한 이런 바다와 동물과 물고기와 새와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이 세상이 창세기 2장 말씀해 보니 하나님 다시 보니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It is not good. 아우 좋지가 않아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장 18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불어 사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연합해 나갈 때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십니다. 연합을 잘하기 위해서는 서로 또한 더불어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친절한 마음입니다. 배려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교회가 또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라는 칭찬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 각자가 친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친절을 베푼 일단 배려하는 여인을 향하여서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참 귀한 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섬기는 여인은 귀한 여인입니다.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는 보배롭고 소중하다입니다. 하나님은 섬기고 배려하는 성도를 향해서 참 귀해, 참 보배롭고 참으로 소중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지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무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천대받는 인생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존경을 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을 때 그 인생은 최고로 복된 인생입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존경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함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어떤 섬김을 하였기에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하나님 귀하게 여기셨을까? 오늘 수넴 여인의 이 섬김을 좀 더 깊고 넓게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그 당시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선지자, 주의 종,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를 귀히 여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에 보면은 모든 셈이 다 수넴 여인과 같지 않다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이 조롱을 합니다. 대머리라고 놀립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머리숱이 별로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이유는 엘리야 선지자의 계승자로서 엘리사가 세워집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난 당신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때 24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히 여기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고 또한 조롱하고 비난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귀한 겸손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6장 6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됐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여러분은 가르치는 자를 여러분 좋게 또한 선하게 어느 수녀님처럼 정성스럽게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지금 어디에 물질을 가장 많이 쓰고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며 어떤 어디에 가장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삶은 달라집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만 내가 집중하면서 내가 물질을 쌓고 인맥을 쌓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만 내가 집중하고 있다면 유구리에서 심는 것이기 때문에 썩어질 걸 거두게 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예배, 세상 사람들 예배를 가치롭게 여기지를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가치롭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세상 사람들 교회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성령의 사람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교회를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지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요 라고 내가 썩을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기 시키면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왜 수넴 여인이 엘리세를 그렇도록 지극정성으로 섬겼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여기죠. 하나님 오늘 수넴 여인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이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착하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땅한 삶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게 선을 베풀면서 친절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 잘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자녀들을 다 우리는 잘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내 자녀에게는 조금 더 잘 섬기지 않습니까? 아니 많이 더 잘 섬기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는 먹을 것을 더 많이 주고 입혀주고 내 자녀 잘 보살펴주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너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 형제지 않느냐 네 자매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 모두는 무엇입니까? 형제라는 거지요. 자매라는 것이죠. 같은 우린 식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너의 식구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그 여인은 엘리세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강권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섬기는 기쁨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간곤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간청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대접을 받는 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좀 거부를 합니다.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괜찮아요 라고 말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강권하여서 내가 끊임없이 그를 섬기고 그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서 지속적으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때 마음으로 정말 섬기기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덕목은 섬김인 것입니다. 섬기기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예의상 우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식사할까요? 아니면 집에 들어와서 차 한잔 하시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래 시간이 너무 늦었죠? 다음에 할까요? 마음이 싫은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우리 같이 식사할까요? 맞다. 너무 늦었죠? 그리고 본인이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강권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수넴 여인과 같이 정말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기뻐하고 그 분과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더불어 연합할 때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 사도신경 안에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일단 거룩한 공교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걸 믿으며 또한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성격이 누군가 어울리고 같이 지내는 걸 어려워하는 성품이라면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멈추지 않아요. 왜? 마음에 정말 원하기 때문에. 난 당신을 정말 섬기고 싶습니다. 난 당신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후반절 말씀해 보면 그를 강권한 음식을 먹게 했으므로 이젠 반대가 됐어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제는 그가 음식을 먹으러 들어갈 정도로 그 집이 편안해진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아봤기 때문에 잘할 겁니다. 상대방의 배려와 친절이 어떤 경우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또한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어요. 음식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편안함이겠죠. 누군가 계속적으로 간청을 할 때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 여인의 간청이 이제는 엘리사 스스로 그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의 집을 즐거이 찾아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쉼을 얻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있어서의 수넴 여인의 집은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엘리사가 마음 편하게 수넴 여인의 집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1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여인의 세심한 배려가 너무 좋다 하면서 내가 그 여인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섬김이 상대방을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나의 섬김이 될 수 있는 그 원인이 그 이유 두 가지를 찾아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가 굉장히 흥분한 거예요. 엘리사 입장에서는 왕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것은 사적인 부탁을 하는 것은 엘리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 여인은 축복하고 싶으니까 혹시 당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 말해. 내가 왕에게도 말해줄게. 아니 사령관에게도 말해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것이 없이 만족합니다. 그녀의 섬김은 대가를 바라는 섬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상대방은 편안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대가를 바라기 시작하면 나의 친절이, 또 나의 배려가 오늘 말씀처럼 그 세밀한 배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압박감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친절히 베풀어줬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한다며 자신이 대가를 바라기 시작한다며 우리 친절히 베풀었던 모든 시간은 스스로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넴 여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너무 행복하고 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거주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최고 행복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을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내게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겸손함과 함께 배려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왕에게나 사령관까지 에게까지도
사사로운 부탁, 개인적인 부탁을 하면서도 이 여인을 도와주고 싶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13절 말씀에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내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한도다. 배려를 한다는 거예요. 배려가 무엇입니까? 배려는 나의 입장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입장에 생각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음식 대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음식 대접으로만 이 여인의 섬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귀하다 했던 이유는 9절과 10절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시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수넴 여인의 배려는 상대의 가치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배려였습니다. 누구나 식사 대접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그 엘리사라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특별히 그가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줬어요. 그래서 그에게 작은 방을 마련해줬어요. 그리고 책상을 마련해주고 의자를 마련해주며 그가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공부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촛대까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갈 때마다 그 집을 들른 데서는 단순히 음식을 먹게 해서 들르지는 않았겠죠. 그곳에는 자신 쉴 수 있고 또한 준비할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조그만 방에 책상과 의자 촛대를 보면서 엘리사는 굉장히 행복감을 느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이 여인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는구나.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서 존중해 주는구나. 이것이 배려예요. 상대방의 가치를 알고 상대방의 위치를 알고 상대방에게 맞는 격에 맞는 배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하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배려가 있기 원합니다. 식탁을 차릴 때 이런 부모를 배려할 때 부모의 격 위치를 안다면 우리가 부모님의 숟가락과 젓가락과 그릇을 조금 다른 모양으로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섬기는 것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기쁨이 되겠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살짝 밀어주면서 이거는 남편이 좋아하고 아 이것은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라고 그 음식을 살짝 밀어줄 때 내가 배려받는 거예요. 세밀한 배려를 받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지요. 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자녀들은 아 부모를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겠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부터 상대방의 격에 맞게 상대방 위치를 인정해 주며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섬김을 하기 원합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의 섬김이 너무 힐링이 된 겁니다. 행복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나를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 전한 자로 그가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책상을 바라보며 또 의자와 촛대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선지자였지. 어떤 사람 나를 향해서 대머리라 놀리고 어떤 사람 나를 향해서 그는 엘리야가 선지자였지 엘리사는 인정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넴 여인으로부터 그는 많은 평안함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고 또한 다시 한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쉼을 얻고 가는 장소. 결국 그 여인의 방을 그 여인의 방을 준비해 주고 책상을 준비해 주고 의자를 준비해 주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 나라는 큰 사역 안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배려가 상대방을 격을 알고 상대 위치를 알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최고로 우리가 먼저 섬겨야 된 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격에 맞는 섬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은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 말은 엘리 지상이 했던 말입니다. 엘리 지상이 약속했어요. 내가 널 축복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엘리 지상이 하나님을 격에 맞게 섬기지 않았어요. 자기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못하게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격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셔야 되는 겁니다. 배려는 그 사람 상대방 위치 이유를 알고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는지를 알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순애 여인, 하나님은 계속 저 축복하세요. 그래서 엘리사의 마음에 이 여인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마치 순애 여인이 정말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을 먹이고 싶고 음식을 대접하고 싶고 뭔가 주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간청했던 것처럼, 간권했던 것처럼 동일해요. 엘리사도 아주 괜찮습니다, 저는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계속적으로 간권해서 축복할 게 없을까? 축복할 것이 없을까? 동일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다녔던 종이었던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게하시야, 이 여인을 도와주고 싶어. 뭐 다른 방법 없을까? 라고 물어요. 이게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니 엘리사가 이르되, 아니 그러면 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아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의 남편 늙은 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우리를 통하여 축복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는 아들이 있으리라. 굉장한 축복이죠. 대단한 축복이죠.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남편이 늙었다는 말은 여러분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여인은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관없이 이렇게 잘 섬기는 가정에게는 어떤 장애, 어떤 소망이 없는 가정, 또 꿈도 꿀 수 없는 모든 상황이랄지라도 주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특별히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 어떤 가정에 어떤 인생에 천대보 자녀의 축복을 주는가, 결국 섬김의 마무리는 무엇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마무리는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선이라. 아멘. 여인이 문에 선이라. 마치 그 모습은 엘리사 집 주인 같고요, 여인은 그 집의 종 같아요. 바뀐 모습이에요. 섬기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겸손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거 내 집이야, 내가 지금 베풀고 있어, 지금 내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줬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갑이야, 내가 당신을 섬겼어, 그런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겸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축복, 다음 세대의 축복, 기적이란 축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동일합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은 세 명의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돕습니다. 18장 2절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었소. 아멘. 순애 여인의 모습과 동일해요. 아브라함이 섬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인이고 아브라함의 물을, 아브라함의 떡을, 아브라함의 소를, 아브라함의 양을, 아브라함의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데
오히려 섬기는 자의 모습이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 내 주여 당신이 내게 은혜를 입었사며 주께 은혜를 입었사며 당신이 허락해 주신다라며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며 내가 4절 말씀처럼 물이라도 좀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니 섬기는데 허락까지 받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맞아요. 왜요? 섬기는 건 축복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섬기는 기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겸손함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